자, 이제 기초 강의 이제 기초 강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데 민법 총칙의 마지막으로서 오늘 제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는 없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기초로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험법은 아닌데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만 말씀드리고 기본 이론 강의나 심화 이론 강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다는 전제에서 진행하게 될 테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은근히 중요하고 교재는 없지만 중요하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할 거냐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할 거예요. 자,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 가지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가지고 있고 행사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행사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길게 개념을 잡는 이유는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우리가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게 된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한다.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인 거죠. 여기다 사례를 붙여볼게요. 자,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자, 뭐만 소멸시효 권리예요? 채권과 용익물권만이. 따라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또 형성권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라고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시험에는 잘 나오죠? 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채권은 10년이고 용익물권은 20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몇 년이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용익물권.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용익물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감 잡히시죠?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되는 시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1억 채권을. 그러면 저는 언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12월 30일이 돼야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합격해야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합격해야 권리 행사 가능한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합격한 때부터 소멸시효 시작되는 거죠. 개념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점은 언제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가능해야 시작되고
완성도 뭐예요? 권리행사 가능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고 하냐면 정지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시작도 가능해야 시작하고 완성도 뭐죠? 가능해야 완성되는 거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10년 됐더라도,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자, 민법에 규정된 예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정지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해드리기 위해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둘이 연인,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근데 갑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을이 그지 같은 놈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도 애원발광해서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상태죠.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인 거죠.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법자 생각에 따른다면 혼인하게 되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받아봤자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짓돈이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혼인하고 30년이 지나서 이혼을 하게 됐다면, 요 30년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니까, 을은 갑에게 처녀적에 빌려준 그 300만 원 갚으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 민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8살 먹은 8세 아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아, 8살 하면 좀안 되겠다. 6살로 할게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너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았어? 10만 원. 내놔. 엄마가 보관해 줄게. 해가지고 엄마가 보관해 주겠다라고 돈을 가져갔어요. 못 받죠? 따라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게 돼요. 왜요? 성년 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19살 성년자가 되면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니까 엄마 6살 때 나한테 뺏어간 10만 원 내놔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권리를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둘이 혼인 안 했어요. 그러면 정지 사유가 없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이 될 것이고 10년 지나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9년이 됐을 때 내 돈에 나이 그자 쓰인가나 라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요 행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는 뭐가 되죠?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될 때부터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완전 거지예요.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판결을 통해서 뭐 돈을 변제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냅두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버리면은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됐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면 10년 되기 전에 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함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소멸시효의 기본인 거예요. 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소멸시효는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서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뭐인 거예요? 제척기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은 너무 쉬운 개념이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기간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그러면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가? 물론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의 경우에는 따로 법에서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척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성권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 하면 형성권 행사기간 이렇게 기억하죠. 이러면 아니죠. 뭐 있으라고. 형성권 행사기간. 다시 말하면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법에서 따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예외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10년. 그래서 형성권과 같은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대신 제척기간에 걸리고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그래서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보자고요. 차이점. 자, 제척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 기간이에요. 따라서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정지라는 제도도 없고 중단이라는 제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이 10년 그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30년, 40년, 50년이 됐더라도 정지 사유가 있고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채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지 중단 제도 때문에. 그렇지만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주지 않아요. 최근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3남매였는데 다 미성년자가 아이였는데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렵게 살다가 그 첫째와 둘째가 성년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3억을 변제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부모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에 차를 들이받았는데 침범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해자인 거죠.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 상대방 측의 그 유가족들은 이 가해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그 상대방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부모님들한테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또 그 자제분들이 미성년자니까 소송을 못한 거죠. 못하고 있다가 그 자제분들이 성년자가 되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났거든요. 뭐 상사 측은 좀 다른데 그 기간이 있으면 아시고 아무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제일 큰 언니가 알아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길래 신경 안 쓰고 재판에 안 갔어요. 안 갔더니 법원이 뭐죠? 그 돈을 변제하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 판결 내용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그 자제분들 그 남은 분들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안 갔다 해서 주장 안 하게 되면 채권이 확정이 되고 따라서 또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줍니다.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는 것까지 격려하시면 돼요.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기초 강의 끝났고요. 다음 주 강의는 이제 물권법에 관한 기초 강의죠. 우리가 기초 강의를 제가 총 4회에 걸쳐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회와 2회는 지금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 강의. 그래서 오늘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 강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3회에서는 물권법에 관한 기초 강의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4회에서는 이제 계약법에 관한 기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 강의 끝났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교재는 없지만 시험뿐만 아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는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다는 전제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꼭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